모유수유에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엄마와 아기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능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. 모유가 어떻게 생성되고 분비되는지, 모유양은 어떻게 늘어나고 잘 유지되는지 아는 만큼 잘할 수 있어요. 모유수유를 하는 전기간이 골든타임인데 기간마다 양상이 변화하므로 총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할게요. 1차 골든타임 모유 생성기. 임신 20주부터 분만 후 40시간까지를 말해요. 회음부와 수술 부위가 너무 아파서 앉아있기 힘들겠지만 모유수유를 꼭 해야 해요. 출산 후 한 2-3주 동안 모유수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편안히 쉬고 놀았다면 모유수유는 당연히 원활하지 않아요. 뒤늦게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 모유수유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노력을 뒤늦게 한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지 모유수유가 원활해집니다. 제가 정말 강조하는데 모유수유는 시작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. 일찍 모유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정된 모유수유를 할 수가 있어요. 제가 장담하건대 힘들더라도 정면 돌파하면 나중에 웃게 될 거예요. 달고 맛있는 유즙. 유즙은 임신 20주부터 분만 후 40시간까지 생성돼요. 임신 말기부터 유즙이 조금씩 나오는 엄마들도 있어요. 유즙의 맛은 정말 달아요. 어른들도 단맛을 좋아하듯이 신생아도 모유의 단맛을 좋아하고 더 먹으려고 해요. 수유 때마다 단 몇 방울밖에 나오지 않지만 적은 양이어도 신생아의 작은 위는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. 신생아의 섬세한 입감각. 신생아는 처음 빨아본 엄마의 유두의 크기, 질감, 모양 등을 다 기억하고 좋아해요. 신생아는 생존 본능, 즉 반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젖빨기 반사, 먹이찾기 반사, 흡입 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젖을 먹어요. 이 반사 능력들은 계속해서 연습할수록 더 잘 유지가 됩니다. 만약 신생아가 젖병을 처음 빨았다면 젖병을 기억하고 더 좋아할 거예요. 모유수유는 혀의 연동운동으로 먹고 젖병은 입술로 눌러 먹어요. 방법이 다르니 유도운동이 생길 수 있어요. 이 시기에 젖을 잘 빠는 아기에게 젖병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한다면 그때부터 혀의 연동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. 유도운동이 생기면 아기와 엄마 모두 힘들어지니까 젖병을 물리는 것을 최대한 뒤로 미루세요. 유도운동은 생후 4주에서 6주쯤 사라집니다. 아기 주도형 젖물리기를 시작하세요. 이 시기는 이미 생성된 초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가슴이 부드럽고 말랑할 때라서 아기가 젖물기가 편할 때예요. 출산 3일차 이후부터는 가슴이 막 부풀어 올라요. 부풀기 이전에 젖물리기를 연습 또 연습해봐야 돼요.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한 아기들은 가슴이 부풀어 올라도 젖을 잘 먹을 수 있습니다. 병원에 있는 동안 지인들의 축하 전화와 면회 시간은 짧게 갖고 아기가 잘 때마다 엄마도 휴식을 취하세요. 젖물리기와 휴식만 해도 매우 바쁜 하루예요. 젖물리기에 익숙해질 때까지 유두가 아프고 쓰라릴 거예요. 생후 2주까지는 유두에 상처가 생기고 심한 경우엔 피가 날 수도 있어요. 유두가 아프더라도 엄마가 견뎌낼 의지가 있다면 젖물리기를 계속하세요. 아기에게 젖을 빨릴 때마다 자궁이 수축되고 오로배출이 더 원활해집니다.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.